안녕하세요. 금기창TV입니다. 오늘은 안동시 유기견 보호센터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기견 보호센터에는 약 500여 마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약 4천여 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시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처럼 사랑하던 개를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네요. 개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음동설 안에 개들을 돌보기 위해 봉사하시는 김윤정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잘 계셨어요?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네. 추워가지고 네. 유기견 동물보호센터를 관리하시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힘이 많이 들어요. 며칠 전 뭐 엄청나게 추웠는데 어떻게 네. 했어요? 뭐 우리 봉사자님들 또 우리 관계자님들 애들 이불 깔아주고 뭐 꽁꽁 싸매고 네. 네 정말 이 추위 혹독한 추위 아직 좀 더 남았는데요. 네 지금 고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좀 겨울이 되면은 늘 네. 걱정이 너무 추워서 걱정이다 그죠? 네 맞아요. 더우면 네. 더워서 걱정. 예 네, 더우면 더운 데로 걱정이고 네. 그죠? 참 이렇게 하시려면은 네. 정말 봉사하는 마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야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이게 참 끝없는. 예, 네, 끝없는 전쟁이죠. 그렇죠. 악순환이 되고. 지금 봉사자들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안동시에 봉사자분들이 4,000명 정도는 되시는 거예요. 4,000명 정도요? 네, 많다, 그죠? 네네, 네,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오프라인, 또 온라인에서 또 네.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커뮤니티. 네. 지금 여기서 또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은 네. 대충 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한 400에서 450마리 정도? 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들 입양도 계속 보내고 예. 또 이제 반환이라고 네. 견주님이 오셔서 찾아가시고 찾아가 네. 잃어버린 개들도 좀 많이 있다 그죠? 네네네. 예. 네. 네. 입양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입양은 평균 1년에 한 150마리 정도는 입양이 많이 되고 있네요. 네. 예. 더 입양을 더 많이 보내려고 네. 지금 저희들 봉사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가장 네. 애로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지금 네. 가장 시급한 거는 네. 인력 확충이죠. 인력 확충요. 네. 예. 여기서 상시 현재 근무하면서 좀 일할 수 있는 분이 좀 필요하다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애들이 또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시에서 네. 몇 년 전 그죠 네. 초창기에는 인력이 아예 없었어요. 아 없었다 그죠? 예. 한 17년 9월달부터 네, 네. 처음으로 네. 한 두 명 정도가 예, 예. 지원이 돼서 네.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인력으로는 너무 부족하죠. 그렇죠. 네, 너무 부족하고 마리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금 계속 그 봉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봉사하시는 예, 거죠. 예, 봉사. 아침에 몇 시에 출근?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몇 시에 출근하세요?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보호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계시면은 네. 생활도 하셔야 될 텐데 참 네. 힘드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그렇죠? 또 우리 봉사자분들이 옆에서 또 같이 예. 또 해주시지 않으시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더 힘들어지니까요. 또 봉사자분들이 또 해주시니까 또 같이 또 보람도 느끼겠다 그죠? 네네 그럼요. 네. 너무 많이 지금 현재 애로한데도. 이제 인력 확충이 이제 제일 문제고 네, 또 네. 그다음에는 또 마리 수가 많다 보니까 시설 확충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그렇죠.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시설 확충도 예. 또 애들이 여기가 좀 작은 평수는 아닌데요. 네네. 이제 건물은 좀 작지만은 그 외부는 네. 좀 넓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예. 큰 개들 위주로 좀 많이 있곤 한데 네. 그래도 많이 열악하죠. 네, 그렇죠. 네, 좀 더 쾌적한 환경 하에서 네. 유기견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네. 이러한 시설 정비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봉사자님들 오시면은 네. 너무 힘드시고 네. 또 처음보다는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하신 것 예,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예. 맹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시설 환경을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현재 급한 거는 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애들 케어 공간이라던가. 네. 그 다음에 또 애들이 또 많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 이런저런 구간들. 예, 예. 정비라든가. 네네. 또 비가림 시설. 예, 예. 그 다음 울타리 뭐 정비. 예, 예. 뭐 그런 부분들. 네. 예, 그런 재반사항 쪽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뭐 되게 큰 많아요. 부분은 아닌데 이제 소소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네네.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은 좀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네네. 조금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청이라든가 시의회에서 예. 또 이제 조금씩 예, 아쉬워는 예. 관심을 좀 많이 네. 가져주시는데 네. 그래도 아직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봉사자들이 와서 노력 봉사하고 뭐 먹이 주고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봉사를 하겠지만은 네, 시설까지 그렇죠. 다 봉사자들이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죠? 네, 네. 또 봉사자분들도 여기 오셔서 좀 마음도 좋고 네. 또 행복감도 느끼고 예, 예. 또 그러면서 또 다시 오시게 되고 한데 네. 그 비해서 이제 뭐 아직은 좀 더 정비가 필요하고 하니까요. 네. 또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도 예. 하고 해서. 봉사님들 오시면은 많이 힘들어하시고 가셔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너무 사람들이 너무 개념 없이 너무 많이 버리시고요. 네. 예. 이 유기견을 좀 방지하려면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유기견을 너무 쉽게 유기견 방지요? 예, 그 개를 막 버려버리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이거 버림을 좀 방지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너무 쉽게 키우시고. 예. 너무 쉽게 구매를 하시고 키우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버려지는 거죠. 네네.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키우셔야 되는데 네네. 뭐 외로워서 키우시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잖아요. 네네. 처음에 네. 키우실 때는 다 책임감을 가지고 네네. 키우신다 하시는데 마음이 네네. 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유기견이 되고 또 심지어는 데리고 오셔요. 심지어는 네, 데리고 오셔서 네. 뭐 키우신다고 또 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또 키우셔서 못 키워서 다 받아주면은 여기 정말 포화 상태가 되죠. 그렇죠. 포화 상태가 되지, 그죠? 정말 위험하죠. 예. 저희들도 안락사가 있어요. 예, 예. 시간을 좀 늦출 뿐이지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사람들이 좀 왜곡이 돼서 예. 안락사를 안 시키고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예. 이제 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네. 예,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건 대부분은 이제 버려진 개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가장 많다, 그죠? 네, 버려지거나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네. 잃어버린 거는 뭐 좀 극소수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잃어버리신 분들 좀 대부분은 좀 찾아가시는 편이고요. 그렇죠, 찾아가지, 그죠? 네, 그리고 예. 또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요즘 반려동물 등록. 예, 예. 요새 등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또 내장집도 그렇고. 예, 예. 그런 걸 좀 필히 하셔가지고. 네. 시청에 가서 동물 등록도 하시고 예예. 내장칩도 예예. 이렇게 장착시키시고 그러면 이제 잃어버려도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 같은 거 정말 중요해요. 예예. 전화번호는 꼭 필히 해주시고 예. 수시로 전화번호 그 목걸이가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것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고요. 네네.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거나 혹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보게 되면 예. 전화번호가 목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금방 굳이 알려줄 힘들게 보호소까지 안 오고 주인한테로 안전하게 네. 귀가할 수 있죠. 그렇다, 그게 정말 그죠? 중요해요. 그 작은 이제 세심한 배려가 정말 그렇죠. 중요하다, 그죠? 그 목걸이가 결국엔 생명줄이에요. 예, 예. 예, 보호소에 정말 주인이 있을 것 같은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안 찾아가시는 분들 더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더 적체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보호센터에서 이제 그 유기견을 이제 데리러 갑니까? 잃어버린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네. 길거리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다 유기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돌아다니는 들개라든가 개 네. 있으면은 네. 뭐 좀 위협적이기도 한다, 뭐 기타 등등 이유로 네. 그렇죠? 신고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좀 사실은 바로 앞에 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잠깐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또 나와서는 안 되지만. 네, 네. 좀 관리를 못 하시면서 풀어놓거나 네.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네네. 그럼 또 그런 애들 지나가시면서 이제 신고를 해서 잡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무분별하게 신고를. 네네. 근데 사실은 얘가 유기견인지 잠깐 집에서 나온 게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예. 저도 몰라요. 예, 예. 근데 일단은 그렇게 신고 들어오면은 무조건 애들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한번 주인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네네. 또 찾아봐 달라. 네네. 예, 그렇게 또 보호소에 와서 안 찾아가거나 하면은 또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네네. 여기는 마리 보호소지 수용소예요. 예예. 예, 어디 어느 보호소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보호소는
잠깐 보호할 뿐이지. 그렇죠, 맞아요. 평생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네. 다 주인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게 예. 좀 통제도 해가면서, 예. 문단속도 해가면서.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그, 암컷 애들. 예, 예. 암컷 애들 중상어 없이 외부에 묶어놓고. 네네. 농촌 마을에 가면은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데서도 많이 들어와요. 들깨가 되기도 하고. 네네. 중성화가 너무 시급해요. 아, 그렇구나. 보통 분들 보면 중성화는 뭐, 학대다. 그 왜 하냐. 네. 자연적으로 새끼 놓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네. 라고 하면서 사실 그분들 나중에 못 키우게 되면은. 네. 어디 다른 데 보내거나. 그렇죠. 버리거나. 네. 유기견 쪽으로 보내거나, 네. 혹은 뭐 개장사 부른다든가, 네. 너무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농촌이든 어디든 외부에서 묶어 놓으실 때는 암컷 애들을 중성화를 꼭 해가지고, 네. 묶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 새끼들이 문별하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렇죠, 예, 예. 처음엔 이쁘다고 키우죠. 네. 좀 지나면 그게 점점 커지고 막 돌아다니고, 똥 싸고, 그죠? 막 저지려도 하고, 네.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천둥꾸러기처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그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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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었다면 벌써 중성화도 하고 하셨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들깨가 되고. 예. 그죠? 또 들깨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예. 생긴다. 그죠? 예. 그래서 중성화는 정말 중요한 항목이다. 네, 네. 예.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예. 절대 학대가 아니에요. 네. 예. 예, 일단은 좀 주인이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좀 네. 끝까지 좀 키울 수 있도록. 목걸이 해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또 유기견 보호소에 온 개들은 또 입양이 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여기는 잠시 보호만 할 뿐이지, 그렇죠, 여기서 네.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입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네. 끝까지 키울 수 있다는. 예, 예. 예, 끝까지 키울 수 있다. 얘네들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자기들 표현도 다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만약에 뭐 소음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네. 또 소음 공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그렇죠.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뭔가 강아지를 개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환경 속에서 키우셔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예. 나중에 벌어질 일들이 또 예.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다 해서 그걸 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죠? 네, 그럼요. 예. 그 현실로 다가왔을 때 예. 또 닥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예. 예, 신중하게 강아지를 입양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키우시게 되면은 끝까지 예. 그리고 중성화 수술도 좀 하시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끝까지 생각 있게 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 청춘을 바친 거 아니에요? 아, 네. 40대를 거의 여기서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 어떻습니까? 저도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네.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웠어요. 네. 이제 누가 못 키우셔서 제가 받아서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 또 제가 계속 키우게 됐는데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다른 애들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공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우리 강아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같이 아유 또 유기견 애들 보면은 안 됐고 네. 네. 어떻게 저렇게 버려졌나 싶기도 하고 그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측은한 마음. 근데 그런 마음에서 네. 출발을 했다, 예, 그죠? 출발하시고 또 그게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 예. 오프라인 봉사. 예, 예. 예, 예. 봉사를 하시면서. 네. 예. 분명 저랑 같은 아,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또 시민들 모두가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서 이 유기견들이 좀 더 행복하게 네. 생활하고 바로 네. 빨리 또 입양이 되고 네. 우리 사회에서 버려지는 기회가 없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네네. 네. 그렇죠? 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